안녕하세요. NS 홈쇼핑 고수의 레시피의 차민욱입니다. 가끔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도 왠지 먹을 게 별로 없다 싶으실 때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식사 준비에도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일품 요리. 한 가지만 있어도 든든해지는 오늘의 요리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일품 요리 첫 번째는 바로 영양떡갈비인데요. 대표적인 궁중요리 중 하나이자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해야 할 것 같은 맛있는 떡갈비. 오늘 저녁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린다면 어떨까요? 그럼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드실 떡갈비는 오늘 만드실 떡갈비는 부드러움이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재료 중에 소고기랑 그리고 돼지고기가 있어요. 이 소고기는 굳게 되면 육즙이 빠지게 되고 그럼 퍽퍽해지거나 질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떡갈비 그리고 소고기에 없는 지방 부위를 삼겹살로 대체를 해준 겁니다. 이 비율은 3:1이나 4:1 정도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은 소고기는 이렇게 다진 소고기랑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를 했고요. 돼지고기를 쓰실 때는 중요한 게 그냥 일반적인 돼지고기를 쓰신다기보다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삼겹살 부위를 권해드릴게요. 그럼 얘의 기름이 부드럽게 녹아서 떡갈비에 수분도 보호해주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떡갈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소고기를 볼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그 소고기 양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한 3분의 1 정도 기름기 있는 부위로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밑간을 하는데 떡갈비에서 포인트는 수분이죠.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 같이 입자가 강력한 친구들을 양념에 넣어주면은 그 입자가 삼투압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서 육즙이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준비한 이렇게 양파즙 준비했는데 양파즙은 고기에 연육작용도 해주고 그리고 단맛을 주기 때문에 이 단맛을 양파즙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고요. 이거는 배즙입니다. 배 자체도 고기를 연육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향도 좋아지고 단맛도 보호해주니까 이렇게 배즙 넣어주시고요. 생강가루, 이거는 잡냄새 잡는 용도죠. 그리고 후추, 그리고 청주,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지금 유자 청이에요. 이 청은 단맛 자체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기에 달라붙어서 삼투압으로 육즙을 빼는 역할보다는 조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자 청. 1차적으로는 골고루 잘 섞어서 한 30분 정도 재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이 골고루 소고기 속에 섞일 수 있도록 정성 들여서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기를 재워 놓으셨으면은 이제 채소를 손질을 하면 돼요. 표고버섯이 지금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표고버섯 자체가 향이 미리 섞어 놓으면은 얘도 고기의 육즙을 아니면은 양념들을 다 흡수해서 표고의 향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추가해 줄 거니까 지금 이제 다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입자 있게. 근데 또 너무 굵으면은 떡갈비가 익으면서 그 부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 없도록 한 군데 담아 놓을게요. 이 대파는 구워서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워 먹는 용이랑 그리고 다져서 떡갈비 양념할 때 넣는 용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만 좀 다지기 쉽게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조금 다져줄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떡갈비에 들어가는 여기 마늘. 마늘 다져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곱게 다지시기보다는 단맛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입자가 있게 굵게 좀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떡갈비 반죽하는 볼에다가 옮길게요. 떡갈비는 앞에 이름에서도 제가 떡, 찰떡을 치듯이 그렇게 계속 치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왜 떡갈비인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양념에 이 떡갈비를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2차 양념에서는 다시 한번 유자청 단맛을 한 번 더 더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참기름, 두 번째 후추, 깨는 집어넣기 전에 바로 으깨서 청주 한 번 더 넣어주고요. 간장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수저를 가지고서 한 번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손으로 이렇게 반죽하듯이 쥐어주세요.
그 고기 양념을 하고서는 제가 원래는 항상 숙성을 시키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 들어간 표고버섯이나 다른 재료들의 특유의 향이나 좋은 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최대한 빨리 성형을 해주세요.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삼겹살과 소고기가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도 서로 섞이게 되는 거고요. 양념 자체가 그 임팩트가 가지니까 양념이 골고루 퍼지게 돼요. 지금 10분 정도로 이렇게 치대세요. 같은 작용. 앞에 것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고기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됐죠. 이제 요 친구를 이제 성형을 해주면 돼요. 성형을 해주는 것도 이렇게 잡기 전에 이제 뜯어냈으니까 다시 또 서로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치대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뎀으로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펴주시면 되죠. 굉장히 쉽죠? 근데 이렇게 펴주실 때 조금 포인트가 있는 게 이 떡갈비를 구웠을 때 떡갈비의 수분은 가운데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중간 부분을 좀 더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을 조금 호흡 있게 눌러주시면 얘가 익을 때 전체적으로 골고루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예쁜 모양으로 더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떡갈비 모양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떡갈비는 양념이 된 양념육이기 때문에 잘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라이팬을 코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한번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얘가 잘 타지도 않고 형태가 유지된 이렇게 대파나 아니면 양파 아니면 통마늘 같은 친구로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차가웠던 팬에서 바로 구우면 양념이 나오면서 바로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익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얘가 유막을 형성시켜주는 거죠. 이때 이제 떡갈비를 약한 불에서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최대한 일단 줄여주시고요. 최대한 좀 식히셔서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성형한 떡갈비를 팬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이 팬 사이에서는 계속 지금 양념이 빠지기도 하고 이게 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귀찮게 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밑에서 양념된 간장이나 단맛 성분이 익으면서 얘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찮게 자꾸 건드려주고요. 원활하게 익히기 위해서 기름을 좀 끼얹어가면서 익힐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름을 끼얹을 때 이렇게 향이 날 수 있는 지금 로즈마리 썼는데 뭐 대파나 마늘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죠. 그다음에 이 향이 낼 수 있는 친구들을 떡갈비 위에 얹어주세요. 기름을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익힐게요. 이렇게 끼얹으면서 익히면 밑에 부분에서는 너무 세게 열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윗부분이 타지 않고 이렇게 향신채소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향신채소의 향까지도 골고루 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익힌 떡갈비는 한쪽에 빼둘게요. 그럼 여기에 아까 더운 채소들 있죠? 대파랑 마늘, 망가닥버섯을 향이 있는 팬에다가 익혀주겠습니다. 이 버섯들이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은 팬에다 볶음밥 해 먹으면 그 기름기나 맛성분 때문에 너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양념이 돼 있으니까 이 단맛이 나는 맛있는 그리고 소고기 육즙이 들어간 이런 양념이 이 버섯이나 대파 이 친구들한테 지금 다시 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떡갈비 놔주시고 구운 대파, 버섯까지 같이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잣가루 뿌려주시면 떡갈비 완성됐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는 물론이고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도 좋은 영양떡갈비 일품 요리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쇠고기로 만드는 소소한 레시피 보시고 두 번째 요리 만들어 볼게요.